వల్లనా మాయనాస్తి వల్లనా మిగిబి గజీనా De eso nosotros mantenimos, comimos eso, ¿no? Vendemos, ¿sí? Cualquier cosa. Gamdar, жить, радоваться, творить, других радовать. Ну, в общем, это жизнь. Я сам удержал бы от карликтерился. Потом все день, а так как мазмать сансит вас суп, мазмать сансит вас суп. И три это эмбрчалага, сорили воду. Эмбрчала, что это эмбрчала, сажи синки уходим за деньги. Як 2만 년 전 빙하기. 유럽에 살던 누군가가 자신의 세상을 그려놓았습니다. 달리는 야생마, 사나운 들소, 백여점에 이르는 사냥감의 형상입니다. 인간과 대결을 벌려온 강력한 상대들. 들소는 인간의 창에 찔리고 인간은 들소와 싸우다 죽습니다. 죽어서 새가 되어 날아간다고 믿기도 했죠. 인간과 동물 중 누구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뒤, 빙하기가 물러갈 무렵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잦은 가뭄과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던 그 시기, 비옥한 땅이 있었던 지역.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등이 있는 이른바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여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You got humans and animals living in the same environments very often where water and food was plentiful. So you got developing a sort of relationship, and perhaps it was almost inevitable. So they are drawn to the human environment. Hunter였던 어떤 동물들이 인간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인간은 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입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고대의 어느 집터에서 놀라운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13,000년 전에 살았던 50대 여성의 유골과 그녀의 왼손에 보듬고 있는 개의 유골. 개는 최초의 가축이었습니다. Earliest evidence for dog domestication is finding them buried with humans in these 13,000-year-old settlements in Israel, and clearly having developed a social bond with bearing puppies next to their owners. 인간의 집에 살았던 가축 개. 개의 조상은 늑대였습니다. 그 후, 개는 늘 인간의 곁에 함께 있는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약 5,000년 전에 암각화입니다. 야생 염소 아이벡스를 향해 활을 쏘는 인간을 형상화했네요. 그리고 사냥에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들입니다. 인간의 사냥을 도울 만큼 길들여져 있었던 거죠.
야생의 포식자 늑대를 인간은 어떻게 길들였을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향한 곳은 몽골의 서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의 국경지대에 자리한 알타입니다. 그 외진 지역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카자흐족 사람들. 19세기 말 중국에서 이곳 알타이로 이주해온 이래 외부와의 교류는 거의 단절됐습니다. 가축들과 함께 유목을 하며 살아가는 카자흐족의 삶에는 오랜 전통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새끼 늑대를 데려와 키우는 독특한 전통도 있죠. 굴에서 새끼들을 꺼내와 가축을 해치는 늑대 수를 줄이려는 겁니다. 카자흐족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늑대 퇴치법이죠. 사람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늑대를 오래 기르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가죽이 필요한 곳에 파는 것이 보통이죠. 늑대를 키우려면 할 일이 많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식성 때문입니다. 금세 늑대 먹잇감 하나를 사냥했습니다. 초원의 대형 설치류 마못. 육식동물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새끼 늑대들이라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둘 중에 더 강한 놈이 먼저 먹는 동안 다른 놈은 옆에서 보기만 합니다. 야생의 모습입니다. 내장부터 먹는 것도 야생의 본능이죠. 근데 독사관님이 스콜라스관님이 달라는 시선 기식한데 컴퓨터. 하늘 모세가서 가셨다. 우리는 또 가이단 이리신 달라는 강 거의 불가들. 이런 비디 시간대. 어떤 동물보다 야생성이 강한 늑대. 인간은 대체 어떻게 늑대를 길들인 걸까요? 모든 것은 늑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먹이를 찾다가 인간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And animals that we think have entered into domestication from that root, the poster child, the primary one that we think of is usually the dog. It's thought to have come into domestication as less wary wolves begin to approach human settlements. Maybe the beta wolf, the one that wasn't doing so well and competing for the ladies and other resources that then decided to affiliate with humans. 먹이를 찾던 늑대는 인간들이 사는 곳 근처에 먹을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과 늑대는 똑같은 잡식성의 포식자. 경쟁자인 늑대의 접근에 인간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늑대를 멀리 쫓아버리려고만 했습니다. 늑대 역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대담한 인간이 다른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늑대에게 고기를 던져준 겁니다. 그의 행동 역시 늑대를 가까이 두고 싶었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죠. 이것이 인간이 늑대를 길들인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 동물은 인간을 가장 잘 따르는 동물이 됐죠. The dogs have developed, taken that sociality from their wolf ancestors and have transferred that to the humans, away from maybe the alpha wolf and the other members of the pack to their human companions. 개들은 인간의 거주지를 지키고 곁에 머무릅니다. 인간의 일을 돕는 실용적인 용도의 가축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동부의 도시 하라르. 낮 동안은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지만 해가 지면 이 도시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스바스베! 할레! 매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를 부릅니다. 야근게! 마을에 어둠이 다 내릴 때까지 별다른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조금 특별한 손님이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건 하이에나. 익숙하게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밤은 야행성인 하이에나들의 활동 시간. 그런데 숲속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마을로 오고 있다니 이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죠. 야생에서는 사자와 경쟁할 정도의 맹수. 그런 하이에나가 사람이 주는 고기를 받아 먹습니다. 사람이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며 꽤 익숙하게 길들여진 모습. 맹수의 모습보다는 마치 동네에서 마주치는 개를 닮았습니다. 수십 년 전 하이에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먹이를 주었던 것이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꼬라라도 이달라쳐 나버라. 그래서 뭐라, 뭐다 뭐라지금 저 나버면 그래. 그래서 이자가 힘들어. 그래서 야사터 알람함도 스트 마스와트는 카플로노. 근데 지금 아르가쳐나 아니 카수스르 사라 나버. 아니 아우 카수스르 사라 아우 나스라미티노. 수스 야버라 하이암스타마트 마나미노. 늑대가 인간에게 다가와 개로 길들여졌던 과정과 흡사한 상황. 사람들은 하이에나 새끼를 데려와 길러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축화를 시도했던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온순해진 하이에나가 가축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몇십 년으로 단축시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축화의 과정을 실험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1959년 유전학자 벨라예프는 은여우 130마리를 선발해 왔습니다. 여우들을 번식시키는 과정을 통해 늑대가 개로 길들여진 과정을 재현하고자 하는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실험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새끼가 태어나면 공격성이 적은 순한 여우들만 골라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50세대 넘게 이어온 여우 실험. 여우는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처럼 행동하게 됐습니다. 사육장 안의 여우도 공격적인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행동은 개의 특징. 이런 행동 변화는 실험 4세대 만에 나타난 겁니다. 쫑긋했던 귀가 아래로 처지는 외형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Вот смотрите, вот она радуется, виляет хвостом, виляет хвостом, и издает звуки, которые, ну, трудно себе представить, что вот как бы они что-то другое значат, кроме как вот дружелюбие по отношению к человеку. То есть она зовет, чтобы к ней заглянули, чтобы с ней пообщались. Что ерещишь, маленькая, маленькая. Здравствуй. Здравствуй, малыш. Здравствуй, малыш. Виляет хвостом, зовет, радуется. Эмоциональные звуки издает. На ручки тебя взять. Иди сюда. Ну, иди ко мне. Иди ко мне. Ты маленькая. Маленькая девочка. Подмен. 온순하지 않은 여우들도 똑같이 번식시키며 지켜보았습니다. 사람 손만 닿아도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야생 여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떤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죠. 온순한 여우도, 온순하지 않은 여우도 훈련이 아니라 번식만으로 변화를 살펴본 실험. 그 결과를 통해 개의 가축화 과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Ну, конечно, это не те условия, которые формируют настоящую собаку. Вы видели, что в поведении наших лисиц очень много собачьего, правда? Очень много собачьих свойств.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все равно это не собака. 실험을 통해 많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우는 개와 같은 가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같이 사는 삶이 가능할 때 가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Очень близкая к собаке. Вот чтобы превратить ее в настоящую собаку, мы считаем, их надо выпустить из клетки, чтобы жили они постоянно, как собака, рядом с человеком. 실험실을 나와 사람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것 역시 실험 중입니다. 여우를 분양받아 기르고 있는 에브게니 씨.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합니다. она старается незнакомых обходить, и в лесу у неё куда более интересных дел множество, которыми она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Она пойдёт в снегу копаться, искать мышки, мышку бегать. Ну, в общем, гулять. И люди для нее второстепенные. И если они на нее не обращают никакого внимания, то она совершенно спокойно пройдет мимо. 여우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개인주의적인 동물.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갖는 것이 개처럼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Собака она просто выполнит. Дадут угощение, хорошо, нет, обидно. Снова скажет, снова выполнит. А с лисой не так. Лиса поймет, что вот ты мне не дал, ага, нехорошо. Подумаю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выполнять эту команду или нет.
개가 그랬던 것만큼 여우가 인간과 친밀해질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동물의 가축화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늑대가 개로 변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몽골 개는 늑대에 비해 주둥이가 짧아졌습니다. 애완견은 더 짧아지고 안면의 경사도 급해졌죠. 변화되는 안면 형태는 점점 더 귀여운 얼굴로 만들어줍니다. 가축화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뇌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도 가축화에 공통된 현상입니다. And it's not overall reduction in brain size. Where the reduction in brain size is greatest is not surprisingly in the areas of the brain that control endocrine function that in turn control behaviors like aggression and wariness. 돼지의 뇌가 줄어든 건 시각중추와 후각중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야생 상태에서 발달했던 후각과 시각이 가축화되면서 그만큼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가축은 대부분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인간의 집에서는 경계심을 높일 필요가 없고 반사신경이 예민해질 필요도 없죠. 순한 동물이 되는 겁니다. I define domestication by its effect on aggression. I define it as the evolution of reduced reactive aggression. 공격성은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무기였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번식에 성공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인간의 곁에 살면서부터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했습니다. 스스로 공격성을 버린 겁니다. Well, self-domestication is the idea that a species can, without human interference, become less aggressive, have less reactive aggression. So in wild animals, then it's going to happen through one kind of process. In humans, of course, humans are involved, but it's not deliberate. 지금은 건조하고 황량한 땅. 약 만 년 전, 이곳은 인간이 문명의 기초를 세웠던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많은 가축이 탄생했습니다. The big variable here is that we know there were wild goats, wild sheep, wild oxen, wild pigs in this region. Therefore, the chances are that the first domestication happened in an area where they were, and this in fact appears to be true. 이곳에 살고 있는 동물, 양의 조상인 무플론입니다. 온순한 성격의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 울타리에 갇힌 상태도 잘 적응했습니다. 가축화할 수 있는 조건에 잘 맞았죠. 활처럼 휜 뿔과 수염이 특징인 베주아르 역시 그랬습니다. 사냥감 중에서도 위험하거나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죠. 인간은 이런 동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의 경우는 행동을 예측하기도 쉬웠습니다. 사냥은 점차 수월해졌겠죠. 그러다 인간은 이들을 울타리에 가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가축과에 성공한 양과 염소는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가축이 됩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동물을 울타리에 가두는데 성공한 과정, 그리고 동물이 처음으로 울타리에 적응한 과정이었습니다. From the
animal's point of view, the advantage is, firstly, they get protection from predators like lions and hyenas. And this is important. And second, from their point of view, even more important, was that the food supply was more predictable because humans herded the animals and moved them across the grazing grounds. So there were advantages on both sides.